히로시마는 끝.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겠지만 형님은 히로시마에서 하루 묵고 저는 여기 페리 타고 아스야마 시코쿠로 갑니다. 한국 그 여권 주니까 반값으로 할인해 주더라고요.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네. 그래도 申し訳ないです。 아씨 잃어버렸네. 아 짜증나. 아 근데 마이크랑 다 있는데. 아 왜 정신을 못 차리냐. 몇 번 잃어버리는 거야. 일단은 마츠모토 어디냐 빅카메라 같은 데 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. 안 사면 뭐. 근데 시코쿠는 진짜 여기 그래도 항인데 아무것도 없네요. 뭐 교통수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약간 그 포항 구석탱이 가면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중심지로 나가야지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교통비가 너무 비싸더라고. 중심지까지 가는 전철로만 가는데 800엔 정도? 시코쿠에 대해서 한 개도 안 알아보고 왔거든요. 거기 2000년 된 온천이 있길래 눌러보니까 센과치히로 소설이랑 애니의 모티브가 됐다고 하길래 뭐 센과치히로 쳐들어인 저는 가봐야지 한번. 죄송합니다. 스이카와 되기나이ですか? 고치라노 한마기데. 와 큰일 날 뻔했다. 스이카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전철도 현금으로 해야 되나봐.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전철이. 되게 전철 시스템이 복잡하네. 여기도 전철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트램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주로 예약을 해버렸어. 다음 주로. 아, 나 진짜 죽겠다. 진짜 오늘 왜 이러냐. 짜증. 카메라 잃어버리고 웃자. 사실 현지인도 그렇고 시코쿠 하면 우동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면 우동은 무조건 먹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. 우리가 아는 그 사누키 우동 있죠? 그 사누키 우동의 발생지가 사실 우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하긴 하는데 아니 면만으로 그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? 나는 잘 모르겠거든. 우동은 사실 면이 다지 않나? 면 넣어줘야겠네. 아이 감사합니다. 비주얼은 합격인데? 와 면이 겁나 탱글탱글하노. はい。チャーハン食べよう。はい。食べ終わりだよ。はい。いいのだけさ。いいのさ。さ。はい、お疲れ様。はい、お疲れ様。しっかり今日食べてるのにまだ OK。はい。 卵いくよ。はい。よっしゃ。お願いします。はい、よろしく。いいね、走ってる感じ。感謝。あ、感謝みたい。感謝みたい。え、え、どうですか。すいません。あ、サダニミ。おでんサービスしましたよ。感謝みたい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検査しよ。
아, 라임을 아. 수다치. 수다치. 明日香川行く前に参ります。香川行くの。はい。明日夜中に。はい。香川おるのしいよ。あ、そうですか。香川行く時はね。はい。郊外の安いとこ食べてほしい。あ、本当ですか。神様だ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ね、教皇だ。はい。教皇だ。あ、教皇？教皇ですか。あ、すいません。でもね、はい。これ、日本の学校行ったから。はい。 울르마라멘아요네아하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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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센다이에 있는 그 긴장 온천이고 긴장 온천이 아마 센가치로 온천이거든요. 근데 다시 알아보니까 여기가 원조라고 하더라고. 3000년 된 온천이래요. 뭐 하는 거지 저기? 약간 좀 그래도 꽤 꾸며놨네. 이거 트램 버스 같은 것도 관광버스처럼 이쁘게 꾸며놨네. 찐이네. 아씨 밥 먹지 말고 올걸. 분위기도 딱 좋을 것 같은데. 머리 아파. 뭐야? 어이? 한국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에히메 마스야마. 영어도 없고 중국도 없죠? 아싸. 이겼죠? 이겼죠? 이거지. 아씨 근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열려있는 가게가 없어. 어? 뭐야 이거. 아 이게 그 수도 주스구나.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지? 뭐야 이게. 스위트 SD 비트로 있어요. 아 감... 일들이 많구나. 아 이거 너무 작은데? 장난치나. 이거 그냥 최대한 담았대. 극한. 페이페이를 해야지. 250엔인데 아 다시 250엔이야? 그냥 신 그냥 신다 쉬고 쓰다. 나 돈 마련돼. 아, 머리 잘 썼어. 어, 인건비 감축하고 이거 수도꼭지 뜨는데 재미 받고. 어, 여행지 왔으면 이 정도 쓰는 게 맞긴 한데 생활했을 때 250엔 아까워가지고 한 시간씩 걷고 그렇게 했거든. 그거 생각하니까 현타가 좀 오긴 하네. 지금 이 돈을 왜 썼을까가 아니라 그때 왜 이렇게 궁핍하게 궁상맞게 살았을까. 여기가 3000년 전부터 온천이 있었던 곳이래요. 센가치히로 모티브가 된 곳이고. 왜 모티브가 됐지? 이거 긴장 온천 아니야? 뭐 그렇대요.
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아, 뒤에도 뭔가 아, 좀 다르네 생긴 게. 내가 생각한 감성이 아닌데. 일단 올라가 보자. 위에 무슨 조격탕이 있다고 들었거든? 야, 이런 느낌이구나. 굳이 여기서 조격하고 싶진 않은데. 목욕탕, 프라이베트 룸, 시내 온천. 아, 주시해졌다. 딱 한 줄 요약해드림. 오지 마세요. 안 오는 걸 추천드릴게. 보통 전 간다고 하면, 온천 있다고 하면 노천탕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700엔에다가 노천탕 없이 탕 한 개인데, 이거 또 명소란 말이야. 명소니까 막 수학여행으로도 오고, 지금 막 급식들도 그 탕 한 개에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주위에 빙그를 돌아가지고. 아유, 난 목욕탕에서 탕 못 들어가서 줄 선 거는 처음이야. 한 10분 정도 뒤에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탕도 겁나 뜨거워.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왔어. 온천수는 진짜 좋아. 막 몸도 뽀득뽀득해지고. 굳이 700엔 주고 여기까지 와서 저기를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. 차라리 저기 별관이 있다고 하거든요. 별관 가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쾌적할 수도 있는데. 아, 사람들 기다리는 거 보니까 30분이 아니라 정각에 치는 건가 봐. 다 찍고 있네. 무슨 열차 왔어. 빨리 타야 돼.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타야 돼.